줄 바에는 내 것이 좀 왕창 줘. 에? 네.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. 맞아 맞아. 야 코로나가 와가지고 고마운 것도 있네. 1억이라도 오니까 뭐 와가지고 코로나 전국에 좀 어려운 거 좀 면하고 한 1년 실업자 되더라도 버티지. 이해갑니까? 네. 어찌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노. 뭐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. 맞습니다. 돈 몇십만을 뭐 코로나 긴급 자금을 뭐 준다고. 이해가시죠? 네. 지금 몇십만 원이 그게 과연 생활에 도움이 돼요? 이는 이자가 나가는데. 그 집을 은행에 안 넣은 사람 별로 없어. 그렇죠?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해가지고도 빚을 못 갚고 아파트에 융자금이 남아있다. 그런 사람은 무이자 조치해줘.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이자 없이 해줘. 국가가 그 이자 부담을 해버려. 이제 이해가죠? 그러니까 가계 이자는 나갈까 안 나갈까? 금융권에 나가는 거는 스탠바이 돼. 스톱 되는 거야. 단 개인 사채를 빌렸다. 그건 신고해야 돼. 신고하면은 접수받아가지고 사실이고 이자 준 날짜 있고 사채를 쓴 날짜에서 100%다 국가가 다 처리해버려.